1.4 섹션입니다. 익스페리멘트예요. 실험이에요. 이전엔 오브저베이셔널 관찰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실험을 통해서 어떤 모집합에 대한 사실, 팩터를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랜덤마이즈드 익스페리멘트라는 개념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컨트롤링입니다. 컨트롤이라고 하는 개념, 실험 익스페리멘트에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최대한 제거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서 어떤 약 실험, 약을 먹고 그 약의 효과를 측정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약을 먹을 때 물을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조금만 먹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물 없이 약 먹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물을 먹는다고 하는 것이 약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모든 환자들은 반드시 일정한 액, 일정한 양의 물을 먹도록, 그죠?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든 적게 먹는 사람이든 동일한 양의 물과 함께 약을 먹도록, 이렇게 각각의 어떤 실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을 통제하는 것을 컨트롤링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랜덤마이제이션이에요. 랜덤마이제이션은 무작위로 추출하는 겁니다. 실험 대상을 저 사람이 좀 마음에 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을 실험 대상에 놓고, 아, 저 친구는 왠지 성질이 좀 까칠할 것 같아, 그래서 빼야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의견이 투사되는 것, 그걸 바이어스라고 얘기해요. 바이어스가 절대로 투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레플리케이션. 레플리케이션은 이미 한번 진행되었던 실험을 똑같은 조건에서 재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현이 되지 않는 실험은 실험으로서의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세 번째 블락킹은 실험 대상자는 골고루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인구그룹의 특징이 어떤 실험 그룹에 투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로 들어서 어떤 약의 효과를 측정할 때 그 약의 효과를 측정하는 실험 대상에 들어가는 인구들, 그 인구들을 예를 들어서 실험 대상인 트리트먼트 그룹은 50세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컨트롤 그룹, 약을 먹지 않고 트리트먼트 그룹과 비교하기 위한 1년의 그룹은 20세 이하로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50세 이상의 인구의 특징이 트리트먼트 그룹에 반영되고 20세 이하의 인구의 특징이 컨트롤 그룹에 반영되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고 골고루, 그러니까 지역별, 연령별, 학력별, 성별 각각의 모집단의 인구 특징을 가지고 있는 샘플들을 골고루 추출해 내는 것을 블락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샘플을 추출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페이션트, 환자들, 1년의 환자들을 1번부터 54번까지 환자들이 있다. 그죠? 그 중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20세 이상, 심장병 발병 위험이 거의 없는 낮은 환자들을 뽑아내고, 그리고 심장병 발병 위험이 높은 환자들, 예를 들어서 혈압이 높다거나 혹은 운동을 전혀 안 한다거나 배가 많이 나왔다거나 가족 중에 심장 관련 질환을 가진 사람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하이 리스크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로우 리스크가 되겠죠. 두 그룹으로 나눕니다. 나눈 다음에 이것을 블락이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 블락, 각각의 블럭에서 일정 수를 랜덤하게 뽑아냅니다. 그죠? 요걸 랜덤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한 그룹을 컨트롤 그룹으로 하고 다른 한 그룹을 트리트먼트 그룹. 그러니까 실제 약을 제공하는 그룹과 진짜 약이 아닌 가짜 약을 제공해 보는 주는 그룹, 그 컨트롤 그룹이죠. 이 두 그룹 간의 약효를 비교함으로써 실제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용어들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장 이렇게 끝나요. 1장입니다. 1장 끝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엑서사이즈가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이 엑서사이즈 끝나고 난 다음에는 섹션 엑서사이즈 끝난 다음에 챕터 엑서사이즈가 또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정말 재밌는 예제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쭉 풀어보시고 다음 챕터 2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